지난 영상에서는 12기통 수평 대형 엔진을 만들었다. 이번에는 엔진의 근본 중의 근본 V8 엔진을 만들 것이다. 오보이들은 조용히 하도록. 하여튼 수평 대형 엔진에 썼던 실린더 구조로는 V형 엔진을 만들기 어렵다. 오히려 4기 통직렬 엔진에 썼던 구조가 V형 엔진에 더 적합한데 기관의 거대한 크기는 단순화하면 해결될 일이다. 실린더와 슬라이드를 통합하고 증기 배포를 실린더 내부에 내장하여 구조를 매우 단순화할 수 있었다. 실린더의 구조를 결정했으니 V8 엔진을 만들어보자. 블럭마다 회전 속도와 방향을 달리하여 적절한 크랭크 각도를 맞추어 주었다. V형 엔진은 실린더 개수에 따라 적정 각도가 달라진다. V6 엔진은 실린더 간의 각도가 60도인 배치가 적절하며 V8 엔진은 그보다 넓은 90도가 적절하다. 이렇듯 적정 각도가 다른 이유는 엔진의 진동을 상쇄하기 위함인데, 통상 사행정 엔진의 1사이클인 720도에서 각 기통수를 나누면 적정 값이 나온다. V6 엔진은 120도 배치가 이상적인 각도지만 그 이상의 제약으로 120의 배수인 60도 배치를 주로 쓴다. 최적의 각도에서 증기 대포가 분출하도록 하기 위해 타이밍 체인을 만들어 주었다. 증기 대포만으로도 출력이 충분하면 정말 좋겠지만 아쉽게도 증기 대포만 쓴다면 출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증기 대포와 마찬가지로 스프링의 수축 타이밍을 가늠하여 적절한 수치를 넣어주었다. 스프링을 추가했음에도 여전히 출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동일한 방법으로 로프도 추가해 주도록 하자. 출력이 썩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쓸만해 보인다. 이제 변속기를 만들어 보자.
비록 2단이지만 변속기를 구현했다. 1단은 기어비가 2대1쯤 되고 2단은 기어비가 1대1이다. 사실 1단 기어비가 4대1인 3단 변속기를 만들기는 했지만 기어비가 4대1쯤 되니 의미가 없는 수준인데다가 기어비가 1대2인 4단을 만들려고 해도 엔진의 출력이 받쳐주질 않아 의미가 없어 2단으로 축소했다. 완성된 모습이다. 엔진의 무게 때문에 무게 중심이 전방에 치우쳐져 뒷바퀴에 잡지력이 났다.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 무게추를 달아주자. 얼추 무게 균형이 맞으니 뒷바퀴가 헛돌지 않아 주행 성능이 향상되었다.